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한국환경공단이 용역을 발주한 연구 용역이 있는데 2020년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고 하는 용역을 맡기셨어요. 이것은 뭐 환경부의 어떤 요청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환경공단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신 건가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도 환경부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이사장님께서 그 연구 용역의 결과도 알고 계십니까? 예, 중요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저는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를 처음 하게 되는데 환경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문제를 들여다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수도법에 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만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특정 제품을 위한 법 규정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서 그냥 하수도의 강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물 오염에 아주 중요한 오염 원인이 될 것 같아서 아예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관한 정책이 약간의 좀 부침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칙을 기본으로 했다가 나중에 일부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붙여서 뭐 20%만 이제 배출하는 식으로 해서 허용을 했는데 사실상 시행 과정에서는 그 20%라는 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설계를 뭐 저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고 또 저희 이제 연구 결과로 보면은 이것을 전면 허용했을 때 그 하수 처리장이나 하수 관로가 감당해야 되는 부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특히 BOD 기준으로 보면은 뭐 30%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의 그 운영 가동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주방용 분쇄기의 어떤 그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저도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전국에 도입하게 되면 하수 처리장 증설 비용이 7조 원 내지 13조 원에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되는 반면에 이 쓰레기 배출의 경우는 오염자 원인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작 이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추가로 무슨 하수도 처리 비용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칙에도 맞지 않고 물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차제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좀 환경부에 정책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전면 금지가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뭐 동의를 합니다만 최근 들어와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에너지로 또 탈바꿈 시켜서 활용하는 그러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방용 분쇄기 사용과 관련해서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한 군데로 모아서 그것을 에너지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전면 금지보다는 또 그런 가능성을 활용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 대안으로서 검토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대부분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분리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자원화하겠다면 이 분리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자원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일이지 이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도록 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사님 어떠세요? 예, 뭐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현재의 우리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상황과 연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네. 매우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폐기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관 기간은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일에서 최대 5일까지 또 온도도 섭씨 5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가지고 2017년에는 1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8년 86건, 19년 186건, 2020년 84건, 2021년 242건,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65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속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관 기간을 위반한 건수가 한강 유역청이나 환경부에 통보됩니까? 어떻습니까?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 위반 건수가 통보되는데 그러면 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위반한 업체를 뭐 행정 처분한다거나 무슨 조치한다거나 또는 뭐 고발한다거나 이렇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치한 건이 단 한 건도 없어요. 2017년에 두 건 있고 단 한 번도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할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왕의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의료 폐기물의 관리 시스템이 최초의 수집에서부터 폐기 단계까지 다 관리되고 있는데 컴퓨터로 이렇게 위반한 사실들이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환경부에 전달되고 있는 거라면 반드시 환경부가 그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어차피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 환경부나 또 환경부 산하 지방청과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 환경부와 잘 협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